안녕하세요. 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종식자사의 라이프가드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후기 영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제가 대한종식자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그리고 친구 후기를 통해서 제일 빡세다라는 말을 들어서 기왕 하는 거 좋은 거 따자라는 느낌으로 대한적십자살 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청부터가 상당히 빡셌는데요. 지역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강좌가 열려요. 주중반도 있고 주말반이 있는데 근데 오픈이 되자마자 마감이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광클을 해서 겨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 당일 00시부터 열리는 거 빠르게 광클을 하셔야 돼요. 가격은 25만 원이었고요. 이 25만 원 안에 모자랑 첫날 나눠주는 교재랑 보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은 매번 수영장을 입장할 때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되고 그리고 간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도 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접수는 할 수 있는데 첫날에 간단한 테스트를 보고 통과한 사람만이 같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유형 100m, 평영 100m, 총 200m를 5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자명을 10m 이상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통과하신 분들은 첫날부터 바로 교육이 시작되고요. 통과를 못하신 분들은 교육비를 환불받고 기가 좋지 되실 거예요. 나는 이제 접영 물타기까지 배웠고 체력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진행은 살짝 특이해요. 48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을 채운 후에 수료를 하게 되면 테스트, 실기와 필기를 보고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서울지사 주중반을 선택해서 한 10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습니다. 8일 정도는 수영장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하루는 필기. 필기 공부를 같이 하고 마지막 날에 테스트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후기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후 2시부터 9시 타임에 수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딱 가자마자 수영장에 입장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워밍업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이런 것들을 뺑뺑이를 돌고 이게 끝나면 새로운 영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워요. 트로젠이라든지 횡영이라든지 다양한 영법을 배우는데 여기서 수경을 모두 벗게 해요. 그래서 수경 없이 모든 영법을 수경 없이 진행을 하게 되고 헤드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점심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뭐 밖에 나가서 환복을 하고 밥 먹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나나라든지 초코바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 다녔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랑 같이 수영장 구석에서 이렇게 막 쪼그려 앉아서 나눠먹고 이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영법을 배우는데 라이프가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영법을 배운다든지 사람을 캐리하는 거 그리고 또 레스큐 튜브라고 해서 길다란 빨간 튜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사람 구하는 법도 배우고 이병도 진행하고 입수법도 배우고 엄청 많은 걸 배워요.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스케줄이 끝나면 귀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귀가하면서 숙제가 주어져요. 필기 숙제인데 첫날에 3권의 교재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뭐 그대로 베끼기였나? 요약하기였나? 아무튼 그거를 본인 공책에 자필로 작성해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진행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주말반이 아니고선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오로지 2주 동안은 이 자격증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어떤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패스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패스를 하셔요.
왜냐면 강사님께서 모두가 다 패스할 수 있게 너무 교육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시험에 응시하려면 수료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48시간의 시간을. 그래서 뭐 출석률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안타깝게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아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실기 시험은 테스트를 이런 거를 봤어요. 저는 평영 50, 횡영 50, 총 100m를 3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두 번째, 자명 25m를 할수 있는지, 세 번째, 구조에 대한 시험도 봐요. 맨몸 구조, 맨몸으로 다른 사람을 캐리하는 구조 영법이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한두 개 정도 보고, 또 장비를, 레스큐 튜브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랜덤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아, 또 중량물을 가지고 시험을 또 보는데, 이게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5kg짜리 바벨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25m를 캐리하고서 와야 돼요. 물론 한 70kg, 80kg 건장한 남성의 경우에는 엄청 가볍게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몸무게가 50도 안 나갔을 때니까 거의 저의 10분의 1 되는 무게를 가지고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말 개처럼 수영해가지고 물 엄청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병 시험도 봐요. 양손을 안 쓰고 머리, 고개까지 다물 밖에 있는 상태에서 5분이었나? 10분이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애니라는 인형이 있어요. 그 애니로 심폐소생술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심상 제세동기라고 해서 AED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통과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시간 동안 충분히 숙련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기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를 했어요, 저희 반에서는. 근데 이게 또 실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도 보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은 각자 공부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몇몇 분들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필기를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48시간 또 듣고 또 시험 보고 이래야 되니까 필기 시험까지 잘 챙겨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 시험의 정말 유일한 단점이에요. 민간 자격증이라 그런지 유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따야 되는 건 아니고 재갱신을 하면 되는데, 재갱신은 8시간 교육. 하루를 또 신청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재교육을 받으면 갱신을 해주십니다. 만기되고 1년 이내에 재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재갱신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수영장 가서 다른 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했던 거 다시 상기시켜주시고 간단하게 영법 배우고, 네, 그냥 정말 간단했어요. 근데 5만 원 추가 비용 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 우선 가장 잘 알려진 해변이라든지 워터파크에서 라이프가드로 활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라이프가드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어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물론 수영장별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다 다르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으면 강사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꼭 싶은 게 부상이에요. 이 자격증은 특성상 막 10일 동안 무리하게 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셔서 중도 포기를 하세요.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뭐 폼롤러라든지 라크로스볼 같은 걸로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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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정말. 두 번째. 바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을 위한 걱정인데요. 수경을 벗고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물 속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렌즈를 끼고 진행을 했는데,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렌즈도 막 돌아가고, 눈도 뻑뻑하고 아프고 이래서, 시력 나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효기간이죠.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잖아요. 이 자격증으로 딱히 알바할 생각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그냥 본인 만족으로 취득하려고 한다 하면은 3년의 유효기간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다른 자격증은 뭐 공부를 해야 돼서 머리가 지긋지긋했다면 이 자격증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험이었어요. 자, 2주 동안 좀비처럼 하루 종일 물속에서 손이 나쁠 정도로 아 이러고 수영하고 와서 집에서 뻗고 다음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필기 숙제 막 하고 울어서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치만 이제 같은 교육생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막 힘 북돋아 주고 강사님들께서도 막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어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좀 도전할 만한 자격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한정식자사 라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른 수영 영상이나 수영 자격증 혹은 다양한 수영 정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